자, 이제 아일랜드에서 생존한 9명 중 2020년 글로벌 아이돌로 데뷔한 7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데뷔 멤버 발표식을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청자의 선택으로 6명,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1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데뷔 멤버 발표식. 첫 번째 데뷔 멤버는 이희승입니다. 니키입니다. 제이크입니다. 제이입니다. 양정원입니다. 박성훈입니다. 김선우 아일랜더입니다. 저는 아일랜드를 막 끝내고 엔하이픈으로 데뷔하게 된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래도 데뷔는 안 했지만 데뷔조에 들어간 게 맞는지 약간 아직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양정원입니다. 연습생 생활하는 거는 계속 상상을 해봤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 생활은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막상 이렇게 데뷔조가 이제야 하루 됐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선우라고 합니다. 기대를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이 BTS 선배님들처럼 되면 엄청 좋지 않을까. 저는 19살 박성훈이고 너무 긴장하고 있던 게 확 한 번에 딱 풀린 느낌. 데뷔하는 게 제 꿈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제이크라고 합니다. 데뷔 조의 대형 목표였다면 이제 진짜 정말 데뷔가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16살 니키라고 합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멤버랑 같이 꿈을 이루고 싶고 멋진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제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춰왔고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음악이라는 길을 동료들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많은 친구들의 데뷔를 위해서 저의 꿈에 도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이곳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있게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팀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나 데뷔조 7명의 캠이나 무대 위에서 더 다른 저를 보여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습생 한 번 나온 이런 걸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 데뷔한 이유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뭔가 좋긴 한데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잘 못하겠고 뭔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준비생 때보다 진짜 더 할 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직 안 나요. 더 발전하는 궁금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래?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엔하이픈이었습니다! 네, 컷!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이크 이거. 마이크가 있다. 우리 엔하이픈 멤버들 아닙니까? 아 진짜. 뭐가 힘든 것 같아? 아직까지 소름이 돋네. 내가 데뷔했다니. 와, 진짜 말 달라. 와, 숙소 진짜 제일 기대돼. 너무 스피디하게 뭔가 흘러가더라고. 진짜 데뷔한 게 오늘인데 오늘 숙소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천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와, 우리 파란방 아니고 이제 숙소. 그리고 뭐? 우와, 와, 사람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사람. 근데 진짜 연습실도 궁금하다. 어디였어? 우리 비디드 연습실 가나? 삼성타워 아티스트 연습실? 아티스트 연습실? 와, 설마 아티스트 연습실 쓰진 않겠죠? 와, 맛있다. 진짜 꿈만 같다.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겠다. 진짜 우리 엄마가 라이브 보고 행복해할 우리... 거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우리, 아니, 우리 가족 다 같이 봤을 텐데.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들도 진짜 딱 긴장됐겠다. 나 딱 6등에서 아, 진짜 내가 레전드지. 내가 레전드지. 아, 이때 안 나오면 나는 그냥 끝이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4등 때. 데뷔하면 다 똑같아. 1, 2, 3, 4, 5, 6, 7등 없어 그런 거. 그냥 저희는 팀이니까 하나로 뭉치면 되는 거. 일단 숙소에 가면 우리 일단 뭐 인기 많고 없고 그런 것부터 없애자.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단합된 게임 같은 걸 하면 좀 별로겠지?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와와와와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와, 좀 가정집 같아. 와 잠깐만. 대박이야. 와 진짜. 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야. 있어. 야 이거 진짜 좋아해 내가. 와 레전드다. 아니,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 방. 방. 여기 다 여기 다 다른 맞춰 잘 있어. 와 대박. 뭐야? 야 진짜. 와 뭐야? 와 욕정 있어. 와, 대박이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스티커. 우와. 나중에 이거 있는 거. 다 대리석이야, 대리석. 대박이다. 여기 성우 타입 메이크업 룸. 메이크업 룸? 채울 수 있을 게 대박이다. 아까 채워봐. 와, 너무 좋아. 와, 진짜 좋아. 최고 종류 들어 아까 채워봐. 얘들아, 일단 배고프니까 치킨부터 먹을래? 아, 좋아요. 일단 먹읍시다. 저희 진짜 밥 먹으려고. 일단 먹읍시다, 진짜. 아,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다 먹었다. 치킨 진짜 먹어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어? 리허설 전에 도시락 먹은 거 말고 한 번도 안 먹었어. 김밥 맞아. 조금? 그 김밥도 안 먹었어. 근데 우리 TV를 볼 수 있잖아. 생각해보면. 나 이따 TV 볼래. 어디야? 아일랜드 돌려봐야지. 나도. 아, 나 마음이 준비해. 야, 진짜 재밌겠다. 1박. 잠깐만. 아, 진짜. 우리 영화 볼래요? 영화 보자. 영화. 되게 진짜 뭔가 편하다, 이렇게. 진짜 행복하겠다. 아, 따뜻하겠다. 우리가 이대로 평생 같이 볼 사이네, 진짜. 와. 그냥 다들 좋은 애들이랑 데뷔하게 돼서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오, 맞대형. 맞대형이다. 와, 맞대형. 대박. 저희 데뷔하면 희승이 형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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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한 살씩 차이 나요. 내가 리더했으면 좋겠어. 16, 17, 18, 19, 20. 희승이 형 진짜 당연히. 제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리더하자. 아니, 제이가 도와주면 안 돼요. 제이는 안 돼요. 제이는 생활 리더 계속해. 분위기 메이커? 네, 저는 지금 제 팀에서 역할과 팀에서 저를 생각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마음에 들고 팀을 항상 좋은 분위기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희끼리 연습할 때 조금 뭐래 좀 분위기를 제가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고 좀 지친 부분도 이제 데뷔하면서도 그렇고 데뷔해서도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기대고 뭔가 도움을 많이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되고 싶어요. 와 진짜 저렇게 돼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보네. 와 뭐야 저거 혼나는데 저렇게 타면 맞아. 와 아일랜드 와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와 김수는 뭐야? 저 좀 어린데? 어렸냐? 좀 어린데?
우와.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공개 오디션 500대 1. 오, 제이크 야 진짜? 오. 승호 조금 앞에 있는 거. 정말 거대 거대. 정말 거대. 거대 거대. 저 때부터 잘했어요. 나 그러니까 나 원래 이랬어. 오, 니키 진짜 많았다. 니키 진짜 많이 컸다. 와, 진짜 많이 컸다. 아, 귀여워, 니키. 이거 어떻게 3개월 만에. 와, 니키 너무 귀여워. 가와이, 가와이. 와, 정원이. 아, 잠깐만, 우와. 잠깐만. 피처 퍼블. 많이 바뀌었다, 진짜 얼굴. 어, 제이 형이다. 많이 쪘었어, 이때. 진짜 많이 쪘었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살쪘어? 뭐야? 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잘생겼다. 우와, 이거 트리플학생인데. 와. 오. 아,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 이승이 형이다. 이승이 형. 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진짜. 이때부터 살짝 터미네이터 컨셉이었구나. 뭐야, 나만 이런 분갈아. 에이스가 왔구나. 에이스가 왔구나. 잘하는 형들을 보면서 아마도 저를 기대하고 싶다. 그중 한 명이 희승이 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이씨. 어, 어색해. 어색해. 얼마 만이야. 아, 서훈아. 아, 서훈아. 오 마이 갓. 오, 그걸. 오 마이 갓. 우와, 뭐야. 아, 맞아. 와, 이때 진짜. 아, 와, 이거 진짜. 나 아직도 기억나. 이때 진짜 떨렸는데. 바닥에 저런 게 났었어? 네. 나 영화인 줄 알았어, 진짜. 아일랜드 정원은 오직 12명입니다. 대박. 나 왜 저래, 근데. 대박. 입장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오, 야, 우리. 야, 우리 무대 못 봤잖아. 이때 내가 너한테 빨리 나가자고 그랬는데 너가 어, 착. 야, 근데 솔직히 이때 안 했으면 우리 둘 다 탈락했을 수도 있어. 둘 다 탈락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제이 덕분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어. 나도 처음 첫 판부터 그라운드 갔을 수도 있어. 저 때는 패기가 중요해. 우와, 야, 좀 멋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좀 멋있는데. 야, 좀 멋있는데. 야, 좀 멋있는데. 우와, 뭐야. 우와, 잠깐만. 우와, 야, 좀 멋있다. 와! 아, 진짜 잘했는데? 우와! 뭐야? 나 근데 잘했어. 야, 이거 제일 잘했다. 우리가 봤을 때 잘했다. 진짜 우리 근데 진짜 앞에서 진짜 아일랜드 2인 됐다. 거의 히딩크급 전략이었다. 어? 아, 니키 형 기대는.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레전드 무대야, 레전드 무대. 이게 진짜 레전드. 이게 레전드 무대지. 와, 진짜. 와! 잘해.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 니키 더 느렸는데, 이거? 이때도 잘 쳤어, 근데. 아, 니키 뭔가 만두 닮았다, 지금. 만두 닮았어, 만두. 폰 다 들었어, 진짜. 희승이 형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지금하고 똑같다, 희승이 형. 아,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한참 남았네. 아니, 그냥 1억까지만 보고 자자, 그럼. 그래. 갑자기 와, 진짜 난리 재밌다, 이거. 아, 근데 다음 계속 보고 싶다. 병원아, 빨리 나와. 힘차게 뛰어가. 이제 그러면 저희
새로 앨범 준비하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 뭐 배운다고 들었는데 뭐 내일도 뭐 볼 건데. 아니 근데 진짜 되게 한 건가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지 말해. 양정원 씨 빨리 씻으세요. 저기요. 그 아 우리 저희는 아직 데뷔조니까. 데뷔 확정이잖아. 데뷔 확정인 데뷔죠. 그치. 그리고 거의 한 달 안에 데뷔 막 해야 되는 데뷔죠. 그럴까? 드디어 나는 저 올해 안 해야 돼, 저. 네? 너 이런 거 있는데? 뭔 소리예요? 형이 저기 있다가 늦게 온 거잖아. 아니, 그치 모르겠어. 뭔 소리야. 진짜로 너 엄청 왔어. 올해 안 했어요. 진짜 올해 했어. 와. 여기가 꿀자리야. 여기네. 여기가 꿀자리야 그래. 와 이 침침대 진짜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어? 지희빈? 아 희승이 형이에요? 아 진짜 신기해. 근데 데뷔조네. 데뷔조 이름이 뭐였지? 엔하이폴. 준비하고 출발 준비할게요. 네. 자 이제 일어나서 씻을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출근일 수도 있겠네요. 첫 출근. 그렇네. 근데 진짜
와 진짜 내가 갑자기 사무실 딱 첫 출근 색다른 기분. 근데 좀 가도 아티스트 그런 저희 맨날 보기만 했잖아.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이상하다. 뭔가 나 아직은 근데 살짝 자세히 볼 권리도 없었잖아. 권리 권한이지 맞아. 권한. 진짜 권한도 없었으니까. 와 근데 난 진짜 첫 번째 1집 앨범이 기대된다. 어떤 컨셉일지 그리고 맞아. 저희 만약에 데뷔하면 인크레더블 하나? 진짜 끔찍한 소리 좀 좋아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땐 콜링은 할 것 같아요 진짜. 그건 할 수도 있어. 예. 7인 버전. 어, 맨. 와. 7인 버전. 아, 근데 진짜 잘 하고 싶다. 진짜. 이제 립싱. 오, 뭐야? 지하로 간다. 첫 출근이다. 첫 출근. 첫 출근이네. 아. 취직했다. 다른 사람들이 벌써 와 있네. 뭐 VIP라서 있어요. 바다님. 네, 드디어 여기로 왔어. 아 근데 뭔가 살짝 여기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안녕하실게요. 뭐야 너 그거 뭐야? 뭘 주셨어요? 와우. 선우캠. 일로 한 번 나. 형은 절로 왔는데. 아 일로. 윗입으로 봤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도 있. 윙스부터 뭔가 전설의 시작. 프로프 다큐멘터리 이제. 대박이다. 와 진짜. 이제 여기 우리 앨범도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가 와. 내가 이곳에 발을 들여보다니. 우와. 진짜 영광이다. 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여러분들 간단한 예능이라던가 안무영상 찍을 수 있게. 우와. 모든 거울이라. 거울 안 보고 찍을 때. 아. 아버지 안무 영상 찍을 때 이거 맨날 내려와 있는. 일일이 붙이는 줄 알았는데 전지. 와. 와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 손이. 지혁 선배님 이거 완전. 땀이랑 뭔가 막 이거 연륜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진짜 많네.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뜻이 그 공간에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하던 곳이니까 그분들의 그런 흔적들이 되게 뭐 영광이고 지나가다가 선배님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게 처음 보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그러면 올릴까요? 자, 카운트다운. 야, 잠시만. 잠깐만, 마음 준비 좀 하고. 5, 4, 3, 2, 1. 올렸어. 오! 오, 댓글. 오, 댓글 바로 달렸다. 우와, 뭐야. 엄청 빨라. 우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와. 진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막 엄청 해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뭔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뭔가 좀 많이 뿌듯하고 진짜 이제 내가 데뷔를 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실감을 하게 됐고. 안녕하세요. 기다려. 안녕하세요. 15초에서 20초 후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1,000명 모였을 때 시작 인사를 하면 된 거예요? 아니, 저 100명 모였을 때 해요. 아니, 우리 1,000명 모였을 때. 그러면 한 10분 모일 수도 있잖아. 10분 뒤에 안 모이면 어떡해. 한 10분 안 모이면. 그러면 어떻게 잠깐만. 시작해요? 형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하이픽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픽. 오케이, 인사도 같이. 그럼 니키부터? 아니야, 그거 좀 이따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해. 네, 자연스럽게. 내가 대충 말을 꺼낼 테니까. 희승군이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끌어줄게. 오케이. 우리의 리더. 이제 시작입니다. 와 신기하네. 빨리 왔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하이픽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리틀 마이클 잭슨 니키입니다. 호주에서 온 귀여운 제이크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네.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네. 양정은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 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얼음왕자 박성훈입니다. 오. 똑같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많잖아요. 만능센터. 맞아, 만능센터. 만능센터 이승입니다. 엔하이픈의 분위기 메이커 제이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사실 어제 데뷔조가 선정이 되고 뭔가 실감이 많이 안 났는데 7명이 팀이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던 게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실망. 20만 명인데? 와, 진짜로? 시청자 분들도 100만 명 들어오셔서 1000만 1000만 하트가 9,400만 개입니다. 하트도 1억 5천만인가. 너무 신기했고 일단 인터넷이나 선배님들 막 제가 팬으로서 봤던 그런 거를 제가 직접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팬 여러분께 좀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보여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뭐야? 와. 와.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와. 와. 우와. 와, 뭐야? 부모님이야. 와. 뭐야? 인사 주세요. 보이나? 뭐 엄청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시험 있다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딱 부모님들도 스크린에 딱 띄워져 있어요. 서프라이즈였어요. 안녕하세요, 예리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다. 우와.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살짝 제가 데뷔했다라고 뭔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엔하이픈이라는 그 그룹명으로 뭔가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까 뭔가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꿈꾸었던 아이돌이라는 게 굉장히 다 여러분 모두 각자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뭘 상상하셔도 팬 없는 아이돌의 모습을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현재 K-POP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K-POP 아이돌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해서 이러한 헌신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팬들 바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애정어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준비가 돼 있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선에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음악인 모두와 더불어서 행복한 아이돌 엔하이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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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새기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딱 처음 시작이고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니까 박수 치실게요. 네. 박수. 아. 주님께요. 하나, 둘, 셋. 집밥 많이 먹을 거고요. 엄마랑 못했던 방송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생각입니다. 일단 부모님하고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그동안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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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냄새.
여기다가 짐을 다 넣는 거야? 네. 2박 3일의 양의 옷을 넣는 거야? 네. 여러분 잠깐만 우리 회의하자. 왜냐면 여행하려고 짐 싸는 것도 중요한데 짐 너무 더워. 짐을 먼저 최대한 빨리빨리 싸고 그다음에 정리까지 다 하고 밥 먹고 자요. 그러면은 다들 짐을 다 싸는 거를 한 10분 정도에 다 끝낼 피다. 완전 깔끔하게. 그리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빨리 일단 빨리 해요. 빨리 삽시다. 네, 빨리 무슨 게임 스피디. 난 옷이 없어. 난 패딩도 없어. 오이소 그대로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 아? 맞아. 그거 있어. 양털이 약간 나고 한 개가 있고 나서. 다행이다 진짜. 나 없었으면 성은 얼어 죽었다. 여러분들 입장 테스트 때 입었던 타이다이 옷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옷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지만 이 잠옷 바지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바지? 응. 뭐 챙겨야 되지? 일단 패딩은 무조건. 그리고 가서 편하게 입을 만한 그러한 후드티. 그게 작지 않아? 그게 작지 않아? 제이 형이 준 이 옷을 가져갔고 이 바지 내일 입고 제주도 핑크 챙기고 겹치는데 그냥 안 입으면 안 돼? 뭐야? 이거야? 후드티. 근데 약간 이거 10분 이어서 입는 거 아니었어? 근데 거의 이거 추워? 춥죠, 제주도인데. 제주도 추워? 네. 아, 몸인데. 아. 여러분, 근데 그 뭐 제주도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제주도니까 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바다 가고 싶고 딱 이렇게 계속 숙소나 녹음실에서 계속 있으니까 바다 가면 되게 상쾌할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겨드랑이 속에서 나와요. 아, 그래? 네. 일단 저는 제주도에 온다. 진짜 이건 내 피셜인데 제주도는 아, 무조건 밥 먹으러 가는 곳이야. 제주는 무조건 흑돼지. 저는 흑돼지 먹고 싶어요. 흑돼지 먹고 싶다고요? 니키 씨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니키 씨? 거의 인터뷰 하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NIF는 많은 걸 먹는다. 아, 근데 쌓일 게 없어. 결론적으로 NIF는 밥이 제일 좋다. 나눕시다. 먼저 나눕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제이의 인터뷰 여기까지.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안녕하세요. 갑니다. 갈게요. 갑니다, 갑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아까 전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진짜 동원이 갈색이 나갑니다. 아, 맛있겠다. 안 먹어도. 와, 진짜 맛있겠다. 뚫기만.
와 진짜 대박이네. 너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잘 받았지? 가끔 화장이 잘 먹는 날이 있죠. 왜 이렇게 머리가 귀엽냐? 내가 뭘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짜증나 진짜. 폭발했다. 그게 아니라. 아 일부러 들어간 거 내가 뭐야? 머리가 짧아 지금. 왜 또 은근스 나 디스해? 진짜 짜증. 은근스 나 디스는 뭐야? 은근스 나 디스. 그 진짜 싫어하는 것처럼 해줘 그럼? 어 해봐봐. 해봐. 해봐. 잘한다. 잘하네. 진짜 싫어하는 방송. 선우야. 왜요? 너가 애교 부릴 때보다 더 귀여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 언제요? 삐졌을 때가 제일 귀여워. 제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저희의 첫 앨범을 장식해줄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첫 촬영이다. 떨리네. 이번에 완전 다른 한 번도 안 해본 거에서 맞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해. 와 해수욕장. 해수욕장. 와. 와 진짜 카트 진짜 재밌다. 카트 너무 재밌다. 할게요. 도라를 봐. 시작. 돌 하 르 방 돌 하. 르방돌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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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방돌
바다가 갑자기 보인다. 제이 형이 바다에서 듣기 좋은 노래를 트는 중입니다. 와. 넓은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진짜 답답했는데 이렇게 아니 진짜 좋네요. 진짜 바람도 이렇게 와 보이고. 진짜 너무 좋아. 와 진짜 바다야 진짜. 5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 갭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천국이다. 네. 하나 둘 셋.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와. 와. 여기 이렇게 아이쪽이에요. 어. 와우. 사진 안 찍어요? 아니야.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희승이 형 딴짓 하고 있었어. 나는 진짜 좋은 돌을 찾을 거야. 여기다 올리자 여기다. 오! 오! 와 이거 진짜 좋다. 나 이거. 와. 야 우리 딱 이쁘게 여기다 하자. 됐다 됐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기도합시다.
데뷔 무사히 잘해서 진짜 좋게 퀄리티 좋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신인상 꼭 저희 엔하이픈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맞아요. 그만큼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엔하이픈 화이팅! 갑시다 갑시다. 엔하이픈 화이팅 하자마자 돌 무너지면 레전드다. 레전드예요 레전드. 굿즈 굿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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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해 날씨. 재밌겠다. 어 니키다. 오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키 간다 니키 간다. 오, 오 니키 간다. 에이. 뭔가 귀여워 보인다. 오 따뜻. 오오 오, 빠르다 빠르다. 레츠고 레츠고. 오,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서워. 오. 오른발 꽉 밟아주세요. 네. 와 진진. 야 재밌는데? 와. 와 이거 재밌어. 오. 와 재밌어. 엄청 빠른데? 오. 어, 좀 빨라, 생각보다 좀 빨라. 빠른데요, 진짜? 오, 생각보다 빨라.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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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너! 후! 이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네, 지금. 후! 야, 빨리 와, 빨리! 인코스 밟아, 인코스 밟아! 그냥 가는 거야, 그래? 피니쉬. 정원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미리 가고 기다리고 미리 가고 기다리고 무서워가지고. 무섭긴 해. 코너가 좀 무섭긴 했어. 아 벌써 다 끝났네. 3시간 반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진짜 완전 알차게 놀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 개인적으로 놀았으면 이 시간 안에 이걸 못했을 거야. 진짜 바다 관계 신의 한 수. 진짜 오랜만에 바다 갔어. 네. 진짜 바다 진짜 좋았어. 우리가 진짜 데뷔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기뻤어. 너무 너무 행복했어. 행복했어. 우리 일단 잘 쉬었으니까 내일 자켓 촬영 진짜 화이팅 해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진짜 멋있게 찍읍시다. 자켓 촬영 어때? 자켓 촬영 화이팅. 자켓 촬영 엔하이픈 자켓 촬영 화이팅. 엔하이픈 누가 해줄래? 형이 해주세요. 형이 엔하이픈 하면 저희가 자켓 촬영 화이팅. 네. 나 부끄럽지 않다. 괜찮아. 엔하이픈 자켓 촬영 화이팅!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 부끌부끌. 대박이다, 진짜. 아, 그렇게. 알겠다. 머리를 염색했기 때문에 괜찮아가지고 조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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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